네. 연령대가 어떻게 되세요? 저 37이에요. 저는 좀 탈모가 일찍 온 타입이고요. 20대부터 조금 조금씩 이렇게 오고 있었어요. 그냥 딱 봐도 머리만 보면은 뭐야 30대 후반 40대 이상 될 정도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. 흔히들 탈모하면 나이가 좀 지긋한 중년이 또 떠오르지만 최근에는 외모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20대 30대 젊은 그런 나이에서도 탈모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. 아마도 이 탈모는 남녀노소 모두의 고민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. 나이가 들면서 머리카락이 빠지는 이유는 두피 속 모낭에 있는 콜라겐이 줄어들어서 모낭을 잡아주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인데요. 기능을 잃어버린 모낭은 수술적 방법 이외에 다시 살려내는 것이 무척 어렵기 때문에 살아있는 모낭을 잘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 모발은 신체 여러 가지 그 신진대사가 왕성한 그런 장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적절한 균형 있는 그런 식사를 통해서 영양분이 부족하지 않게 해주면 탈모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또 한 가지는 두피가 청결하지 않으면 탈모가 또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두피를 청결하게 샴푸를 해주시는 것도 탈모 예방에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.